레이어드 하는 거나 컬러 맞추는 거나 등등 10대인데 이 정도면 거의 탑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할 겸 옷차림수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물론 매우 부족한 입장이지만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나요? 뭐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이니 좀 편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옷차림수 한번 시작해볼게요. 호우씨님을 구독한 지는 1년이 넘어간 팬입니다. 정말 너무 잘 입으셔서 훈수를 받아보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은 톤은 엇나가지 않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저에게 톤이랑 실루엣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톤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팬츠의 기장을 발등 위에 살짝 덮이게 입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선호하신다면은 좀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런 팬츠들을 주로 구매하시면은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캐주얼한 스니커즈를 주로 신으시는 것 같은데 라스트가 좀 둥글고 뭉툭한 그런 캐주얼함이 많이 드러나는 더비슈즈 하나 구매하셔서 신으시면은 지금 스니커즈를 신는 것과는 또 다른 무드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 기준에서는 연출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요. 단조로운 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실루엣과 톤을 정말 잘 맞추거나 텍스타일의 변화를 주거나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많이 드러난 제품을 입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조금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히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본인이 잘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룩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으면은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보내주신 사진은 조금 무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적으로만 살짝살짝씩 바꿔줘도 좋아요. 여기서 안경을 착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첫 번째 룩에서 요즘 트렌드함을 조금 가미하고 싶다면 좀 컬러감이 있는 볼캡을 딱 착용하면은 좀 요즘 무드에 잘 묻어나는 좋은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편입 준비하고 있는 22살 휴학생입니다. 예전 아메카지 영상부터 호우씨님의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옷에 더욱더 애착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 브랜드들이나 스타일링의 역사를 듣고 알아가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 옷에 대해서는 역사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입어보기는커녕 가성비 위주로 입으며 스타일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에 정답은 없다지만 타협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비싼 제품을 사본다면 어떤 제품부터 비싼 걸 사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핏이나 컬러 조합 또한 필터링 없는 훈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볼게요. 22살이면은 사실 비싼 옷을 구매하기가 꽤 어렵죠. 그때는 저 또한 그랬지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잘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의 룩을 보면은 그렇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수염도 좀 기르시고 옷핏이 좀 잘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포켓이 좀 있고 카고 팬츠도 입어서 밀리터리적인 무드가 많이 드러나는 룩으로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왼쪽 사진처럼 똑같은 카고 팬츠를 입는다고 해도 살짝 스포티함에 드러난 캡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조금 요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은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으신 독일군도 매우 좋은 신발이지만 여기서 반스 어센틱 같은 좀 스포티함이 드러나는 슈즈 딱 툭 신으면은 조금 더 트렌디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네 번째 보여준 이 룩도 잘 어울리니 좀 전에 보여준 룩과 이 룩을 좀 번갈아 가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제품을 사본다면 어떤 제품부터 사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분이라면 지금 당장 비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스포티한 캡을 몇 개 더 사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몇 가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이 정말 추구하는 스타일이 딱 잡히면 그때 굉장히 좋은 신발이나 아우터류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역사가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가격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것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분간하는 능력은 꼭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튼다운 셔츠 하면 브룩스 브라더스가 떠오르고 폴로 셔츠 하면 라코스테가 떠오르고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을 대표하는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브랜드들에서 디자인이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브를 잘 보고 알아야 본인이 좋은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디자인과 학생 겸 카페 알바생인 24살 남자입니다. 23살 전까지는 이뻐 보이는 옷들을 다 사면서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살 이후 군대에서 호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아메카지 미니멀한 느낌의 포디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아직 학생인지라 중저가 브랜드, 중고가 브랜드 여러 브랜드들을 섞어 입어가며 코디 중인데 저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고민인 건 머리를 기르면서 조금 더 오리엔탈 무드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미니멀하게 코디를 이어갈지 고민 중이며 또 여름에 흰티를 이용한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호우시님만이 외용하는 흰티 브랜드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수 예전부터 꼭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흰티는 저는 유스 제품 정말 잘 입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했던 뭐 LED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오리엔탈 무드로 입을지 아니면 조금 더 뭐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을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답은 없듯이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면 되고요. 저도 뭐 포멀부터 캐주얼까지 정말 여러 장르로 입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장르로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입으시는 옷들을 보면은 좀 머리를 길러서 그런지 크게 무난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엔탈 무드보다는 좀 이런 룩이 조금 더 멋있다고 느껴져서 뭐 이렇게 입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덧붙이자면 좀 무채색이나 좀 빈티지 한 컬러들 위주로 많이 옷을 입으시는데 그런 룩들은 이미 톤을 잘 맞추시기 때문에 조금 컬러감 있는 옷들을 한두 개씩 섞어서 입으면 본인의 스타일링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컬러를 섞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연출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연출법들을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사진을 가지고 한마디만 좀 덧붙여보자면 지금 셔츠 버튼을 모두 잠그셨는데 저라면은 버튼을 맨 위나 뭐 두 번째 한두 개 정도만 잠그고 모두 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옷을 보시면은 데님에 뭐 운동화를 신으셔서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셔츠를 입고 버튼을 모두 잠그면은 살짝 포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셔츠가 뭐 캐주얼 셔츠이지 뭐 드레스 셔츠 같은 거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조금 푼다면은 디테일적으로 룩의 퀄리티를 조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출도 해보시면 조금 더 멋스러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시님. 19년 아메카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호우시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호우시님 영상들을 보면서 아메카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호우시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보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컬러, 소재 등으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일본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훈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볼게요. 개성은 좀 있으시는데? 아, 이거는 진짜 잘 입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팝스러운 컬러들로 많이 매치를 하셨는데 아, 팝스러운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컬러만 튈 수 있기 때문에 매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빈티지한 컬러부터 팝스러운 컬러까지 톤은 정말 잘 맞추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잘 입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입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오른쪽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고 좀 빈티지한 컬러 위주로 입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왼쪽 사진이나 뭐 이 사진처럼 살짝 스포티한 무드를 가져가면서 팝스러운 컬러를 섞는 뭐 이런 게 이분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등등 믹스앤매치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시면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훨씬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이 두 번째 사진에 팬츠를 스웨트팬츠로 바꾸고 뭐 신발을 좀 팝스러운 스니커즈를 신는다면 조금 더 트렌디하고 이분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호우시님.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중1 때부터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어 호우시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많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호시님의 옷차림무술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하여 이 좋은 기회를 통해 조심스럽게 신청해봅니다. 저는 평소 아메카지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하나의 스타일만이 아닌 여러 스타일을 입어보며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호시님의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고2인데 이 정도면 잘 입는 거 아닌가? 잘 입으시는 거 같은데요? 레이어드 하는 거나 컬러 맞추는 거나 등등 10대인데 이 정도면 거의 탑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멋을 어떻게 부려야 될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양말을 신는 거라든지 지금 이 사진도 보면 셔츠에 스웨셔츠를 레이어드 했는데 보통 이렇게 레이어드 할 경우에는 스웨셔츠를 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넣음으로써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준 것도 있고 다양한 컬러를 쓰면서 레이어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달라요. 외모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좀 어린 느낌이 나시긴 하는데 몇 년 뒤가 흐르고 성숙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입은 옷들을 그대로 입으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제가 뭐 어떻게 입으세요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시기 때문에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어보시면서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분이 아메카지도 입고 뭐 스트레이트하게도 입고 아이비스럽게도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르들의 근본은 꼭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아이비가 뭔지 아메카지가 뭔지 그 장르를 잘 표현하는 감도 높은 브랜드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런 무드를 잘 표현하려면 어떤 아이템들을 매치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이것은 연출적인 부분이나 뭐 옷을 고를 때나 옷을 볼 때에도 아예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라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서 근본적인 것들은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